어이구야. 어, 왔어? 무슨 일이야? 어? 병원 안 가지고? 야, 너 오늘 환자 많았나 보다. 어? 환자 많았나 봐. 아,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. 아이씨. 모자 쓰고 댕겨. 공부할 때는 거의 돈 없어가지고 맨날 밥 사달라 그랬는데. 잠깐만. 네, 여보세요. 예, 오랜만에 피부과입니다. 예. 아, 예. 그, 2시 예약하신 거 맞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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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렇게 오시면 돼요. 예. 그 세안은 미온수로 좀 하시고 오세요. 예. 와, 손님 많은가 보다. 야, 다들 외모에 관리를 많이 하니까 와, 요즘 피곤해 죽겠어. 아, 뭐 할 거 있으면 우리 병원 와서 해. 내가 해줄게. 아, 그래? 친구로타는 게 뭐냐? 나 그 여드름 좀 짜야 되는데. 야, 그 여드름 전문이잖아. 등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럼 거기. 뭐? 거기. 그거 어디? 거기. 거 거기 얘 여드름이 났다고? 아, 나도 살면서 처음 겪는 거라서. 맞아, 그 여드름이 맞아? 아니,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나 싶어서 냅뒀는데 이게 점점 커져. 거기에 있는 여드름이 커져? 어, 커져. 그게 커지는 거 아니면은 그게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거 아니면은 그것만 계속 커지는 거? 같이 커지는 느낌이지. 잠깐만, 이게 잠깐만. 짜줄 수 있지? 어? 짜줄 수 있지. 잠깐만 있어봐봐. 이게 어, 이게 논문도 없어. 이게 거기에 있는 거기 어디에? 그러니까 거기 어디? 그 대가리 쪽에. 대가리에? 어, 대가리에. 그런 경우. 야, 이거 비뇨기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갔더니 비뇨기과 의사가 피부과 가래. 피부과 가래서 네 생각 딱 나서 왔지. 예, 여보세요? 예, 예,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예. 아, 김 닥터예요. 그, 오늘 혹시, 그, 환자 중에, 그, 여드름, 그, 때문에 온 친구 있죠? 거기에, 거기에 여드름. 예, 알죠. 예, 잊을 수가 없다. 예, 그쵸, 그쵸. 그 친구를 왜 피부과로 가라 그랬죠? 그게, 파트가 그쪽 아닌가? 아, 웃지 마시고요, 잠깐만. 아니, 왜 웃어? 그죠? 지금 좀 당황스럽게. 이게 왜냐면 저희 쪽이 아니잖아요. 그쪽이잖아요. 그죠? 파트가 비뇨기과 쪽이에요. 제가 알기로는. 그 피부, 아니, 그러니까 피부는 맞는데, 이게 이제 위치가 그쪽이잖아요. 그쪽. 그쪽 파트잖아요. 왜 우리한테 밀어? 예, 일단 알겠습니다. 예, 뭐 해가지고, 예,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예. 야, 다시 가. 다시 가서 피부과 의사가 비뇨기과 가라 그랬다. 진단서 끊어줄게. 이거는 비뇨기과라고 내가 찍어, 아, 거기서 그래. 써줄 테니까. 아, 그냥 네가 해줘. 뭐라. 뭘 해줘? 아, 뭐라 또, 아, 선생님한테 또 바지 내리기 이상해. 그럼 내 앞에서 바지 내리는 거는 괜찮아? 아, 넌 친구잖아. 나 친구 앞에서 새끼야. 자, 줘, 좀 제발. 아, 그것도 못 해주냐? 딴 거 해줄게, 딴 거 차라리 뭐. 갑자기... 필러 이런 걸 내가 써. 대가리 몇 개, 몇 개가 난 거야? 하나? 아, 여섯 개. 여섯 개? 어. 여섯, 여드름 여섯 개가 대가리 쪽에 났다고? 어. 네 대가리가 그렇게 커? 모르지, 그냥. 남들보다 큰가? 짜줘. 야, 그러면, 이렇게 생각하자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이게 뭐냐면, 보통, 그냥 사람들도 거기 인테리어를 좀 해. 거기다가? 어. 그러니까 너는, 자연스럽게 인테리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. 에이. 그렇게 생각을 하자. 왜냐면 그냥 어? 아니야. 아니, 거기 실리콘을 일부러 넣는 사람들이 있어. 그 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테리어가 된 거. 이거 돈 많이 든다고. 한 300불로. 내가 세개하고 네 거 짜주고 그게 그림이 좀 그렇잖아. 이게 아, 아니야, 내가 짜줘. 아니, 그러려고 내가 피부과 온 것도 아니고. 아니야, 그 야, 이럴 거 같으면 나 흉부외과 갔지. 심장 만지는 게 나아. 네 거 만질 바에 심장 만지는 게 낫지. 아니, 그냥 뭐하다가 거기 여드름이 났냐? 내가 어떻게 알아. 아니, 중 이때 막 사춘기 때도 그게 얼굴에 여드름 나는 건 내가 봤어도 거기에 여드름이 나는 거는 거기에도 사춘기가 와? 모르지, 새끼야. 그걸 왜 나한테 물어. 내가 네 거기에 사춘기가 오는 걸 왜 나한테 물어. 봐봐, 봐봐. 아빠한테 물어보냐? 봐봐. 어. 그걸 여기서 어떻게 봐? 그치만 봐봐. 봐봐. 어떻게 봐봐봐. 아니, 왜 여기서 봐. 아니, 일단 보고 짤 수 있는 건지 볼게. 아니, 병원에서 봐야. 미친놈, 사람 뜯는데 뭐하나.
너 병원에도 사람 많아 이 새끼야. 나 그 진료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나 병원 나 다 아는 사람들인데. 아니 그 원장실 안에서 너랑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보여줄게. 단둘이 그걸 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. 아니 지금 네가 봐야지. 네가 짤 건데. 야 우리 나 그 병원 원장실 거기 유리야 유리. 아 그래? 아 씨. 너 거기 너 소위 바지 벗고 있고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간호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? 브라인드 없냐 브라인드? 이거 그럼 짜지마 레이저로 태울까? 그 레이저가 사정거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지져도 되나? 이게 아 내가 기계를 내가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거 좀 이게 멀리서 지질 수 있으면 내가 그 레이저를 한번 지져줄까? 아 이거 빗나가면 잠깐만 아 김가라사 예, 우리 그 레이저 그거 그 기계 새로 갖고 온 거 있잖아 그거 사정거리가 어떻게 되지? 몇 미터까지 돼? 붙어서 써야 된대 그거를 그 어차피 아 그 아플 것 같아 그냥 이제 짜줘. 짜는 거보다는 이제 태우는 게 낫긴 한데. 나도 이거 오래 놔둬서 점 만들어야 되잖아. 아니 그 레이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잠깐만. 네 여보세요. 죄송한데 그 제 친구가 예, 여드름이 있어가지고 지져줄 수 있어요? 어 예, 그게 이제 위치가 이제 거기. 예? 화살 내려라. 진짜. 예, 거기. 아니 거기 그니까. 그러니까 시기 거시기. 거시기 예.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거든요. 왜냐면 가까이서 하면 좀 그러니까 죄송해요. 너무 부탁해서. 아니 너무 욕하지 마시고. 예. 제가 술 한잔 살게요. 예. 아 그냥 네가 해줘. 조용히 해 줄게. 예 감사합니다. 내가 아는 병원 있어. 거기서 6m 멀리서 지져준다니까. 아, 거기 가 태워. 와 씨, 그 빗나가면 어떻게 돼? 레이저? 그냥 해 이 새끼야. 빗나가 뭐 잘 쏴. 그 예비군 거기 1등 사수야 그 사람. 좀 잘 쏜대. 사실 예비군 내가 그 군대 같이 군의관으로 있었어. 총 그거 하면은 한 8.9점 이렇게 맞춰. 아니 그 빗나가면 아이씨 빨리 와. 만약에 만약에 이러면 있잖아. 내가 그 서주원인데. 어?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어. 야 넌 연락도 없고 뭐 있냐? 여자친구 딱 헤어지니까 전화 오는 거 봐봐. 아니야 아이씨. 뭘 아니야야 딱 보면 척이지 뭘. 아니라니까 아이씨. 너는 바쁘다더니 맨날. 친구가 부르는데 나와야지 당연히. 친구가 불러서 나오게. 너도 여자친구 헤어졌지? 어? 헤어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야. 야 나는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하고 좋다니까. 오늘 뭐 하고 놀까? 오늘 일단은 밥 먹고 오랜만에 당구 한 게임 딱 치고. 아 좋다 어? 또 간단하게 술 한 잔. 아 좋네 알차다. 10시 되면 우리 집 가서 와인 한 잔 딱 마무리. 좋다 와 괜찮지? 야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다.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어 나 강남. 왜? 소개팅? 몇 살인데? 어 진짜?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. 어 갈 수 있어 어딘데? 어 오케이 어 30분만 기다려. 어 얼른 갈게. 대박 나이스. 와. 야 어디 가? 어? 어디 가? 아니 너 왜 일어나 있어? 야 서 있는 거야? 갑자기 그냥 서 있는 거야. 너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야. 아이씨 화장실 갔다 온데 있잖아. 앉아. 아 일단 속도 비워냈으니까 뭐 먹을까? 오랜만에 저 뭐야 닭갈비 먹을까? 아니. 그럼 뭐 국밥 먹을까? 아니. 그럼 뭐 먹지? 좀 생각이 없다 나는. 아 야 나 체했나 봐. 뭐 먹었는데? 야, 이 근처에 응급실 있냐? 아이씨, 무슨 응급실? 아, 나 응급실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. 아니야, 가스 알면서 뭐 먹었는데? 어? 뭐 먹었는데? 왜 이렇게 핸드폰만 봐? 응? 누군데? 아. 야. 왜? 와, 씨. 나 가봐야 되겠다. 아이씨, 나랑 오늘 놀고. 와, 미안해. 동생, 내일 군대 간다. 아, 그걸 내가 깜빡했다. 야, 씨. 야, 미안하다. 야. 아, 나, 어? 네 동생, 여동생이잖아. 어? 여동생인데 무슨 군대를 가? 군대 가. 왜 여자는 군대 가면 안 되냐? 진미가 군대 간다고? 군대 간다고. 야 너랑 나이 차이가 진미가 서른이 넘었는데 무슨 군대를 가? 군대 면회 간다고.
아니 씨. 아니 남자친구가 연하야. 그래가지고 거기 간다고. 근데 거길 네가 왜 가? 어? 아니 네 여동 씨, 아니 진리 남자친구 면을 네가 왜 가? 우리 옛날에 막 조퇴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, 그지? 그때 우리 막 뭐 핑계 대고 그랬었는데. 네? 눈 빨개가지고 아 선생님 눈병 난 것 같아요, 못해서. 맞아. 파스 바르고. 막. 맞아. 눈 막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비벼가지고 눈병 나게 만들어가지고, 그지? 아폴로 눈병. 옮긴다고. 어, 옮긴다고. 아, 바로 조퇴였는데. 맞아. 그때 그랬었는데.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. 그때 눈병 걸렸다 그러면 선생님들 바로 집에 가라고. 뭐 하냐? 뭐해? 아니 눈이 가려워가지고. 아니 뭐 눈을 빨갛냐? 아니야. 어? 빨개? 아니 안 빨개. 뭘 이렇게 비볐어? 아니. 친구가 지금 급하다고 지금 야 이거 가봐야 되겠다. 친구 누군데? 어? 친구 누군데? 친구 너 모르는 친구. 내가 모르는 친구 어디 있어? 있어 이 새끼야. 나도 있어 친구 모르는 친구가. 뭐랑 나 30년 지기인데 무슨 씨. 있다니까 모르는 친구가. 왜 넌 내 친구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해? 어? 뭐랑 나랑 학교 같으니까 네 친구가 내 친구, 내 친구가 네 친구. 딴 학교 친구 있다고 내가 왜 우리 학교 애들만 알 거라고 생각해? 문자 와 있어 지금. 내가 지금 계속 내가 핸드폰 맞던 게 걔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. 아 그래? 뭐라고 하는데? 뭘 볼라 그래? 아니 도와주세요. 아니 너 노라니까. 줘봐. 야 폰을 놓쳤어. 아씨 물 들어갔다. 야 폰을 씨. 들어갔다. 아씨. 야 이거 물에 빠져가지고 에이 진짜 씨. 어 예. 야 꺼지지 그거. 아 고장났다. 야 그래도 다행히 켜진다. 뭐 켜진다고? 어. 폰을 왜 던져? 아, 놓쳤어. 너무 반가워. 너 켜진다는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아 했는데 씨 날라가 버렸다. 와 저거 이제 안 켜지지? 아니 줘봐. 와 이 놓친 거라고? 와 이거 계속 켜지냐? 잠깐만. 야 잠깐만. 야. 와 안 켜진다. 안 켜진다. 꺼졌다. 와 액정 다 나갔네. 아 어떻게? 아 씨 놓쳤어. 진짜 아 너랑 놀고 싶은데 씨. 그럼 내 같이 와서 그럼 일을 해줄게. 성격이 왜 이러지? 아니 그 친구도 어차피 밥 안 먹었을 거 아니야. 같이 밥 먹고 당구 치고 놀다 보면 힘든 거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하고. 탐사는 왜 이렇게 찍찍대는 거야? 바뀌니까 그렇지. 뭐 참새한테 난리야. 너 진짜 여자 아니냐? 아니라니까. 친구야 남자. 왜 못 믿냐 사람 말을. 아니 자꾸 간다 그러고 누가 여자 같다고. 난 여자 싫어. 안 그래도 나 주변 동생에서 너 소개시켜줄까 했는데. 뭘 누구를? 아 모델하는 동생 있어. 됐어. 진짜 여자 싫어졌나 보네. 모델이라고? 아 걔가 옛날부터 내 인스타 들어와가지고 관심 있다 그랬는데 그때 너 여자친구 있다 그랬거든. 잠 전화기 좀 빌려줘봐. 여보세요? 아 야 나 못 갈 것 같다. 미안해. 자 내가 너랑 있으려고 했어 새끼야. 어? 너 약속 있었어? 못 간다고 내가 얘기했다. 그 친구 힘든 친구. 너랑 있으려고. 그 모델 그러면 동생? 아까 그렇게 같이 간다. 밥 먹든가 걔랑 같이 해가지고. 뻥이지 새끼야. 무슨 씨 모델 친구. 뭐가 뻥이야? 모델 동생이 나한테 어딨어. 아 너 방금 내 뻥이라 그러니까 지금 씨 엄청 실망한 표정인데. 나는 알았어. 너 여자 안 좋아하는데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. 너 이상이 뭔데? 뭐 굳이 이상형 얘기하자면 난 좀 흰색 옷이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밝은 옷? 막 이런 거 있잖아. 와이셔츠 이런 거. 이런 거 입었는데 막 여기에 막 셔츠. 꽃무늬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달려있는 느낌 있지? 아, 그렇게 디테일하게? 그런 거 좀 입은 그런 거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되게 좋지. 치마 바지? 네일아트 연두색으로 좀 이렇게 하는 연두색이 좀 잘 어울리는. 아니 잠깐만 이상형에 무슨 네일아트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상형에? 응. 성격 뭐 이런 거 키 뭐 이런 거는 착하겠지. 착한 사람이 좋으니까. 아니 이상형을 얘기하는데 착하겠지는 뭐야. 아니 이상형을 얘기하라니까. 흰색 그런 거에 운동화 금색 이런 거 있잖아. 금색 운동화 이런 거. 내가 은색이니까 금색 이렇게 했다 하면 골드 은 해가지고. 어딜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. 그만 쳐다봐. 네. 웃어주지 마세요. 좋아하는 줄 알아요. 네. 술이나 먹으러 가자. 국밥이랑 소주 한잔 하면 딱 되겠다. 아니 근처에 여기 헌팅 포차 같은 데 없냐? 이 새끼 이거 아니 또 이거 여자 맞네. 아니 그 거기 음식이 맛있어 새끼야. 너 거기
헌팅포... 거기 소시지 볶음 안 먹어봤지? 헌팅포차. 뭔 소리야? 거기가 맛있어서 그래. 거기가 헌팅포차에. 이거 누가 봐도 여잔데 이거 자꾸 아니라 그래. 근데 이분 나 이상형하고 너무 닮으셨네. 그만 쳐다봐. 빨리 와. 소시지 볶음 좋아해? 그만해라. 나는 진짜 여자 진짜 관심 없어.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그만 그, 진짜 마음에 드는 그, 사람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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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물지 않아요. 예 물지 않아요. 뭐 하냐? 응? 뭐해? 잠깐만. 뭐 하는데? 응? 뭐 하는데? 아 조카랑 카톡 중이야. 영어도 우리 조카가 3살 때부터 했나? 3살 때부터 영어를 해요? 지금 영화 같은 거 보잖아. 자막 없이 본다니까? 자막 없이? 자막 없이 그냥 영어 그냥 나오는 거를 그냥 봐요. 그러면서 막 웃어. 8살이? 그래. 영화 볼 때 넌 자막도 못 읽잖아. 그거 빠르다고. 빠르지. 그냥 더빙 읽잖아. 더빙. 그냥 더빙 보지. 겨울왕국을 얘는 그냥 본다니까. 세연아. 동화책. 그래 읽으면 되지 왜. 뭐가 이상해. 그래 흥부와 놀부. 흥부가 맞아. 흥부가 가난하고 착한 사람. 그치 흥부가 가난한 사람. 응? 가난하지 않다면 뭔 소리야? 아, 가난한데 애를 어떻게 10명을 낳냐고? 그치 그게 이제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좀 사나? 그치? 딴 거 봐. 흥부와 놀부 그거 그치 좀 이상하다 그치? 딴 동화책 봐. 나 아니 오늘... 어떻게 10명을 낳냐? 어? 가난한데 뭔가 지금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10명을 낳느냐 이거 아니야. 그렇게 얘기를 해.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. 남편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. 8살이? 어. 와 나 때는 이제 도깨비들이 거기 막 모여있는 거야. 그 놀라고 그래서 막 도깨비 방망이를 막 하면서 도깨비들이 엄청 많이 거기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쯤 된 거지. 이제 밤이 어두우니까 그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한 거야. 왜 모여 있냐면 그게 그때는 이제 집합 금지 이런 게 없었어. 그치. 그 도깨비들은 그게 이제 또 도깨비들이잖아. 그게 집합 금지 이런 건 없어 그때는. 아니야 삼촌 친구랑 얘기. 그래서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이제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도 나오고. 그치 이제 도깨비들은 그러고 도깨비 방망이로 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지. 뭐가 이상해? 응? 도깨비 옷이 보세야? 아, 메이크 그렇지. 신발도 안 신고 애들이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세 그렇지. 그 딴 거 봐. 딴 거. 그거 보지 마. 딴 거 봐. 야, 네 조카 와. 야, 장난 미치겠다, 아니다. 미치겠다. 봤어? 나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. 애들이 지금 딱 그 시기가 왜냐면 호기심도 많은데 말이 안 되는 거야. 동화책을 읽는데 자기 그 생각에는 이게 왜 그렇게 되지? 이렇게 되는 거지. 계속 듣다 보니까 일리는 있어. 뭔 일리가 있어? 도깨비 옷이 보세인 걸 지금 알았지. 메이커가 아니긴 하지. 그렇지. 택이 없긴 한데 그걸 얘는 참 그런 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몰라. 잠깐 전화 왔다. 와씨 어떡하냐. 얘는 뭐 책을 또 빨리 읽어? 여보세요? 왜? 또 뭘 읽었는데? 엄청 빨리 읽네. 신데렐라. 그 너무 이쁘지? 그치 이쁘지. 그치 앞트임을 한 거 같다고? 8살에 앞트임을 알아? 그치 코가 그치 그렇게 이쁠 수가 없.. 그치 우리 서울인데 이쁘잖아. 그거랑 좀 달라? 딴 거 봐. 딴 거. 그 재무제표 그거 보면 안 돼? 그거? 주식 그걸 봐 그거. 너 그거 보면 삼촌한테 물어보는 거 없잖아. 백설공주. 그게 왜? 거기 이제 삼촌이 나오는 게 아니고. 아니 그거 삼촌 아니야. 서원아 그게 삼촌이 아니야. 거기 삼촌이 아니고. 삼촌이 거기 왜 출연해? 삼촌 출연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캠핑 장소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? 이렇게 물어보려면 영어로 뭐야? Where is the popular where I go camping in Korea? 봤어?
봤어 이렇다니까. 여덟 살이 와. 삼촌 나 응? 체급인데 이상한 게 있는 거. 야 애가 얘기하는. 어우 치아들 이상하다는 소리만 들어. 어 무서워. 야. 야 나도 살면서 이상한 게 뭐, 있는데. 뭐 뭐고 너는 또 뭐? 아니 아니 그 우리 엄마랑 아빠랑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40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. 왜 그런 거야? 아니 대답을 해줘. 아니 조카한테는 잘 얘기하면서 씨. 나도 태어났잖아. 동생도 있어. 뭘 못 살겠다 해놓고 애가 두 명이면 그거는. 술을 많이 드셨나? 아 맞다. 아버지 술 좋아하신다. 맞아 그래 그거야. 술이야? 술이야. 기분이 없어서? 너 태어난 거 보면 이게 살짝 알코올기가 있잖아 원래. 내가? 그냥 있어도 상태가 제정신 아니잖아. 아니 그런 얘기 종종 듣긴 한데. 맞아 네 정자가 그냥 술 취한 정자가 때려 박은 거지 그냥. 다이렉트로? 그치 과속해가지고 그냥 때려 박은 거야. 초스피드. 어, 그치 그게 넌 거지. 그게 나야? 그게 성립이 된다. 이제 성립이 되네. 아빠한테 전화해볼까? 기억할라나? 40년 전 일인데. 와 아버지 컬러링도 있어. 예 아버지. 예 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 전화드렸는데요. 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? 글쎄. 어머니는 아시려나? 그것도 모르지. 어머니도 모르죠? 아, 하도 오래됐으니까. 아, 둘 다 술이야. 둘 다 술이. 술이네. 술이야. 야 너 근데 조카 어떻게 할 거야? 아, 가서 뭐 좀 해봐야지. 빨리 와. 어?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조카가 영어로 욕은 안 하냐? 내가 알아듣냐 그거를. 내가 욕하는 욕하는 모르는데 나 영어를. 썩었어? 뭐가 썩었어? 지금 썩었다 했지?